반갑습니다. 이번 두 달 동안 이제 IT하고 CG 과목을 같이 공부하게 되는 공영시한 회계사라고 합니다. 뵈니까 뭐 얼굴이 낯이 익은 분들도 계셔서 또 만나 뵙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고, 그리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아이파에서 원래 주로 강의하고 있는 과목은 비즈니스 로 과목을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Corporate Governance 과목이 그 BL 과목 중에서 회사법에서 파생돼 나간 부분이 좀 크다 보니까 Corporate Governance 강의를 좀 지속적으로 맡아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작년부터 이 부분을 강의를 하고 있고, IT 강의는 우리 CPA 시험에서 IT 과목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그때부터 강의를 맡아서 진행하다가 제가 중간에 공부를 하는 기간이 있어서 다른 선생님한테 넘겨드렸던 강의였는데 다시 저보고 또 맡으라고 해서 역시 IT CG를 작년부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회계사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회계법인에서 그 IT 감사와 관련된 인연을 맺으면서 이제 IT 그 감사와 관련된, 예, 감사합니다. 오디터 시험 준비도 하고 하면서 IT 공부를 했던 그런 경험이 계기가 돼서 IT 강의를 또 맡아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금 올라온 게 강의 계획서가 올라왔으니까 이것도 나눠드리고 이걸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죠. 이제 나눠드릴 자료가 다 나눠졌네요. 자,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은 우리 과목에 대한 전체 개요를 같이 살펴보고 강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의 계획서를 보기에 앞서서 저하고 이제 우리 과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 나서 계획서를 보는 게 더 효율적일 수는 있으니까 아까 첫 번째 나눠드렸던 보충자료 있죠? 그거를 펴놓으시고 그걸 갖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IT 과목 같은 경우는 그림 자료가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필기 부담이나 그런 거를 좀 없애드리기 위해서 보충 자료를 지금 만들어서 IT 강의가 진행될 동안에는 계속 배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서하는 내용에 대한 필기 부담은 크게 갖지 마세요. 첫날이라 좀 욕심이 과해서 자료 양이 좀 많아요. 이게 8회까지 다 그렇게 많은 양이 지속되지는 못할 테니까 어쨌든 그 나중에 보충자료 활용으로 잘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파트로 나누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시험에 대한 개요와 시험 범위, 그리고 저하고 과목을 살펴볼 내용들이 어떤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을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출제 경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IT 출제 비중이 과거보다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 적어놓은 거는 가이드라인상에 나와 있는 AICP의 공식 자료이긴 한데 지금 실제 시험이 한 2년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이것보다는 훨씬 높아요. 출제 비중이. 특히 이제 BNC 시험, BNC 과목이 제일 마지막 과목으로 이제 시험들을 많이 보시게 되고, 이 시험에서는 이제 SA 문제, Written Communication 문제가 다른 과목들하고 틀리게 있는 시험인데, 2년 전부터는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TBS라고 불리는 시뮬레이션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멀티플 비중이 줄어들었는데, 멀티플 시험의 비중이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 IT하고 CG 과목이 출제되는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험생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객관식 문제 중에 절반은 IT하고 CG 문제였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실제 시험 보셨을 때 체감하는 어떤 출제 비중은 높을 거다. 그러니까 당락에 영향을 크게 주는 과목이 돼버렸으니까 절대 등한시하지 마시고 시험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과목에 속해져 있는 이 BC 과목이라고 하는 이 과목이 여러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CPA 시험 4과목 합격하면 된다고 시작했다가 실제 공부해 보면
10과목 이상으로 늘어나서 너무 놀라셨을 겁니다. 뭐 피해갈 수는 없는 거고 다 회계사로서 일하실 때 필요한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니까. 근데 이 중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 과목이 있죠. 아마 주요 과목을 두 개를 꼽으라면 코스트하고 FM 과목. 얘가 흔들리면 BEC는 못 붙어요. 코스트는 회계학 중에서 내부 회계 목적으로 어떤 내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거고 원래 회계학 범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재무회계 워낙 양이 많으니까 별도로 구분되면서 이게 BEC 과목에 들어왔을 뿐이지 회계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여기에다가는 시간을 아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노력을 투입하셔서 뭐 이거는 거의 틀리는 문제가 없을 정도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가능해요, 이거는. 그리고 FM 과목은 난이도가 높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처음 접근하실 때 이게 원가 회계라든지 또는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밑바탕이 되는 과목들을 알고 있으면 좀 수월해지는데 어쨌든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처음 공부하면 놀래갖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차라리 이것보다는 다른 과목에 치중하자 라고 해서 시험 전략을 짜시면 100% 떨어져요. 그러니까 FM은 난이도가 높아도 이거를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이다 라고 하시는데 지금 멀티플 초이스에서는 얘들에 대한 비중이 좀 줄었어요. 아까 멀티플 초이스에 대한 비중이 IT하고 CG 중심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대신 얘네들은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 건가 하면 태스크 베이스드 시뮬레이션 문제라고 하는 여기에서 출제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문제 유형들이 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공부하실 때 이걸 적절히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과목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IT 과목과 CG 과목 제가 이제 담당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코노믹도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이코노믹은 복불복인 것 같기는 해요. 어떤 분들은 대부분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공부한 거에 비해서 너무 아깝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문제수가 너무 작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걔 중에 또 많이 나오는 분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계속 경험한 바로는 절대 학원에서 강의하는 범위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학원 강의가 충분해요. 그러니까 학원 강의 내용으로만 내용을 굉장히 좁히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그냥 학원 수업 공부한 정도 수준으로 정리하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ITCG 얘기해 드리는 거는 얘는 멀티플 초이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체감도는 높을 거다. 그렇지만 당락은 여기예요. 당락은 여기니까 여기에 집중하시고 근데 이제 당황하지 않으시려면 이 과목을 잘 하자. 근데 이제 이 과목의 특성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하면 IT는요.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대학교 과정을 전산 쪽으로 전공하신 분이 시험 봐도 좀 너무 터무니없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100% 맞추겠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다 대비해서 학원 강의에서 이거에 맞춰서 강의한다. 그러면 한 넉 달 해도 될까요? 부족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학원 강의에서 한 달 조금 더 하는 강의인데 어느 정도 시험 합격 라인에 맞추어 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실제 시험장 가서 커버 안 되는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 근데 그것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어쨌든 학원 강의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 커버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사실 차마 드리긴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이 과목의 현실이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Corporate Governance라는 과목은 좀 추상적이에요. Governance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지배구조라는 말인데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지배구조가 국가죠. 국가는 3권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 그래서 우리 국회, 법원, 그리고 우리 청와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구분이 딱 세 개가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개헌의 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연 어떠한 통치구조가 우리나라에 맞는 거냐. 그래서 의원 내각제처럼 그런 국회의 기능을 강화시킬 거냐.
별로 현실성 없어요. 그렇죠? 우리 다 동의하는 얘기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까 대통령제를 좀 견제할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운영해보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줄이는 게 현실적이 될 거냐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가버넌스 개념 자체가 그런 부분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재 나온 걸 읽다 보시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우리 실제 사례에 적용하지 않으면 완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추상성이 좀 높다 보니까 과목에 대해서 좀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얘는 또 하나 기본 지식이 필요해요. 특히 우리 기본 지식 중에서는 뭐가 필요한 건가 하면 우리 시험 과목에서 BL이라는 우리 미국 상법을 공부하면 BL 과목에서는 회사법. 왜냐하면 이 과목 자체가 governance 앞에 corporate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corporation이라고 하는 주식회사라는 제도를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회사법 들어가서. 주식회사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주식회사라는 건 특징이 뭐라고 공부하시게 되는 건가 하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오너십을 갖고 있는 사람과 회사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다르다고요. 그럼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권한을 나누어 갖는 게 좋은지 그 가버넌스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회사입니다. 아시겠죠? 예,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예, 이 분리됐다는 말을 다른 말로 또 바꾸면 권한 배분의 문제가 돼요. 누구한테 얼마의 권한을 줄 거냐. 가장 대비되는 권한을 갖는 데가 주주총회와 이사회예요. 그래서 이사회의 결정사항과 주총의 결정사항을 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에요. 회사법이라는 내용을 보면 당사자들의 합의를 먼저 우선시하는 거니까. 그러면 각자 자기 회사에 맞게끔 합의해서 가버넌스를 짜야 돼요. 근데 그 가버넌스가 가장 좋은 가버넌스가 뭘까? 이거를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방향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여기 밑바탕이 될 거고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우리 시험 과목 중에 오딧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회계사 과목의 꽃이에요. 다른 과목 공부할 때마다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보다 오디팅 과목을 공부할 때는 약간의 흥분감도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회계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동기도 가질 수 있고 참 재밌는 과목이긴 합니다. 저도 여러 과목들을 강의를 해왔는데 그중에서 항상 강의하면서도 혼자 신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오디 과목이에요. 실제 업무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드릴 수 있는 과목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재밌게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런 우리의 개인적인 그 느낌과 시험 결과는 다를 수는 있어요. 즐거울 수는 있지만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과목이기도 한 실무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니까. 근데 이제 오딧이라는 건 재무제표를 보는 재무제표 만들어진 재무제표가 제대로 된 재무제표냐 감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긴 하지만 회계사들한테는 제약이 있어요. 인원적인 제약과 시간적인 제약. 회계사들한테는 그런 스트레스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시험보다는 미국 시험은 좀 덜하긴 하지만 뭐하고의 싸움이요? 시험장 가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벌써 합격할 때부터 그걸 트레이닝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실무 들어가면 어때요? 시간에, 데드라인에 쫓겨서 나중에는 정말 이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먹을 정도로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무제표를 감사할 시간이 부족해서 다른 대안을 찾은 게 뭔가 하면 그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회사에 대한 시스템이 좋으면 나중에 재무제표 감사하러 갔을 때 좀 업무적인 부담을 좀 덜고 쉽게 일을 한번 해보자. 이런 논의로서 오디팅 이론이 출발을 해요.
감사를 어떻게 할 거냐, 어프로치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재무제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는 건가 하면 인터널 컨트롤. 재무제표보다 오히려 이거 공부하는데 시간 엄청 많이 쏟아붓게 돼요. 그래서 요거 공부를 하시게 됐었을 때, 요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내부통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식회사에서 내부통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게 뭔가 하면, 칸이 또 부족하네요. 지금 이렇게 BOD라고 적어드린 거는 워낙 일반적인 용어니까, Board of Director라고 하는 이사회입니다. 내부 통제 중에서 이사회가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사항이라는 걸 공부하시게 돼요. 가버넌스를 오게 되면 이거를 더 심도 있게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사법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권한 배분하면서 이사회 얘기 나오죠. 그리고 여기도 내부 통제하면서 이사회 기능 얘기 나와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기 가버넌스를 공부할 때 우리가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선정하는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다 알고 있으신 분은요, 가버넌스 과목을 처음 접하실 때좀 수월해요. 추상성이 좀 덜하다고요. 좀 이미 많이 익숙해진 용어니까. 근데 이걸 공부 안 하신 분은요, 지금 짐 싸서 나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각오는 하셔야 돼요. 제가 바람이 있다면 이두 과목을 다 공부하고 오신 분이면 저는 강의하기가 너무 편해요. 이거 아시죠? 이 내용이 이거예요. 라고 연결만 시켜드리면 되니까. 근데 분명히 우리 반 중에는 이두 과목을 아직 선행 과목으로 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고, 특히 요번 강의는 동영상이 촬영되기 때문에 동영상 듣는 분들 중에서는 이걸 먼저 들으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없다면, 기본 지식이 필요한데 이게 없다면 좀 암기의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남들 끄덕일 때난 이해 못한다 그러면 뭐왜 방법 없잖아요. 그냥 뭐잘 안아다으면 외우는 수밖에 없고, 그게 2, 3회독 지속되면 그게 또 이제 내가 외운 건지 이해한 건지 어쨌든 자기께 되어 있을 테니까 좀 공부에 대한 어떤 수고는 더 들어갈 거다. 그렇게 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편차들은 제가 그냥 무시하고요. 아마 그냥 OD 시간에 이런 개념 있습니다. 저기 BL 시간에 이런 개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그냥 그걸 공부 못하신 분들은 그 내용은 아, 내가 그냥 외워서라도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출제 비중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드리게 됐었는데, 과목의 특성 말씀드리면서 멀티플 초이스의 비중이 높아졌다. 그런 얘기, 아까 첫 페이지에 나와 있었던 우리 출제 비중 올라갔던 거. 하나 더 이야기할 거는 여기 또 하나 참고하실 게, written communication 문제 있죠? written communication, essay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BEC는 나오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IT에서 2개, CG에서 1개, 이렇게 해서 essay 문제가 3개가 나오는데, 그 essay 문제가 여기서 다 나와버렸어요. 시험장 간 분들은 멘붕인 거예요. 멀티플 초이스 많이 나오죠. 이거 에세이 여기서 세 문제 다 때려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공부 안 하고 가신 분들은 다 그냥 눈물 흘리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그 부담감을 느끼게 만드는 과목인데, 올해부터는 조금은 완화됐어요. 올해부터는 조금이 완화돼서 리튼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이제 코스트나 FM에 있어서도 이게 적절히 여기 섞여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 어떻게 시험 보신 분이건 간에 요 IT나 CG는 최소 한 문제 이상은 나와요. Written Communication 문제 대비하는 거.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별도 부담 느끼실 거냐?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시험은 Written Communication 포맷만 연습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멀티플이나 시뮬레이션 문제 준비하시면서 그거에 맞추어서 나가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과목에서 나오는지 그 출제 유형을 말씀드린 거고, 계속 부담되는 얘기만 하네요.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여기서 나올 거냐? 한 문제 정도씩은 보여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현재 멀티플 초이스 여전히 높은 비율은 유지하되 여기서 한 문제 정도씩은 출제되는 경향이 보인다.
그리고 리튼 커뮤니케이션도 여전히 출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출제 이야기는 말씀을 드립니다.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도 거기 적어드렸는데요. 이거는 이미 다른 과목에서 많이 접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 AICPA 시험이 난이도가 두 종류의 난이도로 구분했다가 네 종류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훨씬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최고 난이도에 해당하는 이밸류에이션 개념이라는 건 OD 과목에서만 지금 현재 출제되고 있으니까 저희하고는 해당 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다음 난이도에 나오는 애널리시스에 대한 이야기도 BEC하고 IT는 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BEC하고 IT에 해당되는 거는 어플리케이션과 리멤버링 그 두 단계에서만 보통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단순한 이해만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그걸 한 단계 응용한 어플리케이션 문제가 주로 출제 대상이 되면서 그 어플리케이션 유형은 멀티플, TBS, 리튼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다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 진행되는 방식 간단히 얘기해 드린 거고요. 페이지 넘겨보세요. 1-2페이지. 출제 범위가 언급을 해드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제 범위. 그래서 IT 가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 3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오디팅 앤 어테스테이션까지 이렇게 출제 범위가 넣혀져 있는데 이 자료도 AICPA 공식 가이드라인을 제가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읽어보셨자 공부도 안 됐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잖아요. 이 자료는 계속 잘 갖고 계시다가 IT 과목 공부가 끝나면 내가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얘기들이 다 공부가 되었나 이게 강의 시간에 커버가 되었나 한번 확인용 하는 자료로 넣어드린 거고 제가 중간에 강의하다가 가끔 참조할 때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 시간에 지금 나눠드리는 자료는 이게 회차가 지나도 어떻게 되셔야 돼요? 계속 파일링 해놓으셨다가 수업 때마다 들고 오세요. 아시겠죠? 수업 때 들고 오셔서 이걸 계속 참조하면서 강의는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페이지 넘겨볼까요? 4페이지, 죄송해요. 4페이지 넘겨보면.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마지막 주제로 설명드릴 얘기가 됩니다.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는 그 가버넌스 내용 해당될 때 설명드릴게요. 오늘부터는 이제 IT 과목이 먼저 선행해서 진행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IT 과목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부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요 페이지하고 혹시 교재도 준비되셨어요? 요 교재도 준비되셨으면 교재 앞에 보면 목차 있죠? 목차도 같이 펴놓으세요. 컨텐츠라고 적어드린 목차 부분 펴놓으시고 교재가 총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설명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IT라는 용어를 갖다가 뭐라고도 동의어로 얘기하는 건가 하면 IS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IS다. 이제 인포메이션을 테크놀로지라는 표현이 우리 시험 과목으로는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다. 시스템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IS라는 개념으로 용어를 처음에 잡아드리긴 했는데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뭔가 아주 그 기초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뭔가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이 데이터가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건가 하면 인포메이션으로 이건 그야말로 아무런 가공이 되지 않은 날거예요. 그렇죠? 최초의 어떤 자료입니다. 근데 이 최초 자료가 이 정보 시스템을 거쳐서 통과가 되면 인포메이션이라고 불리는 거는 의미 있는 값이 돼요. 누군가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게 참조할 만한 내용이 될 수 있게끔 정보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가 인포메이션으로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걸 공부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
하드웨어라는 기계적인 장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만들어주는 과정에서는 이게 그냥 툭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가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가공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필요한 거는 그냥 덩그러니 기계만 있으면 안 되고 그 기계를 돌릴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이 보완이 돼야 됩니다. 우리 컴퓨터 생각하면 컴퓨터 하드, 컴퓨터를 구입하시고 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컴퓨터에 뭐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 까셔야 되죠. 제일 먼저, 가장 먼저 까는 게 윈도우 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돌아가기 시작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돌리려면 기계적인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까셔야 돼요. 그걸 소프트웨어라는 측면이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했느냐. 그러면 만약 이게 계산, 내가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 엑셀 업무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엑셀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걸 여기다 해놔야만 나중에 보고서 올릴 때 엑셀 자료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환경은 혼자 일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만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공유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트워크 개념을 모르면 안 되게 되겠죠. 그리고 네트워크에 깔리면서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개념도 아셔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놔도 사람이 없으면 그걸 쓸 수 없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결과물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얘도 하나의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있다. 그래서 목차 보시면은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게 펀드멘탈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 이야기 나오면서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 있죠. 요거를 공부하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접할 수 있는 건가 하면 대학교 입학하시면 전산학개론이라는 선택 과목을 보통 수강하시게 됐을 때 공부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기본적인 상식적인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크게 부담감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또 이게 시험이다 보니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용어와 그리고 시험에 맞게끔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그게 좀 괴리감이 있으니까 그걸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초 지식을 쌓는 과정이 된다. 그런데 이제 이때 개인적인 편차는 좀 무시할 거예요. 그냥 컴맹이라고 볼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막 이렇게 되면 너무 절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나마 내용들을 요새 많이 빼요. 근데 그 내용들을 뺐을 때 갑자기 혼자 나 저거 모르는데 하시면 그때는 우리들한테는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 명의 블로거들이 있으니까 너무 기초적인 용어들을 모르시면 약간 공부하시면서 검색도 해보시고 이러면서 기초적인 용어들을 정리해 나가시는 방법도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저는 어떤 적정한 선을 잡고 어떤 거는 생략하고 어떤 거는 좀 깊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강의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파트예요. 이게 일반적인 내용.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로 들어가 보면 지금 바로 옆에 언급해 드린 내용 중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는 이 정보 자체가 어떤 정보여야 되는 건가 하면 그러니까 이 IS가 잘 구축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정보가 유용해야 돼요. 유용성 있는 정보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인포메이션의 유형이 뭐가 돼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정보 형태라고요. 이게 보고서니까. 근데 우리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학 공부할 때 중급 회계 들어가면 첫 번째 시간부터 공부하는 게 회계 이론적인 얘기를 공부하죠. 그래서 회계학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회계학 시간에 처음 나오는 게 유스플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해요. 어떤 게 유용하냐. 그러면 회계 정보가 이 인포메이션이 유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퀄리티들이 있죠. 질적인 특성들. 그게 큰 축으로 두 개로 뭘로 나누죠? 릴라이어블 해야 되고 렐리번트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공부하시잖아요.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 그러니까 이 유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재무제표가 뭘 해야 되는 건가 하면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나눠드린 보충자료에서는 거기는 Reliable FS라고 적어드린 거는 요거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서 가능하면 믿을 수 있는 재무제표가 만들어져야겠죠. 회계학 시간을 다른 시각으로 좀 접근해서 보시면 우리가 SS를 공부했을 때뭐첫 번째 나오는 게 캐시가 나오고 쭉쭉 여러 항목들 위주로 공부를 했지만 어차피 회계 이론 공부하셨으니까 회계 이론에서 우리 목적의 usefulness잖아요. 그러면 회계학에서 첫 번째 항목인 캐시에 대한 현금 처리를 할 때도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유용한 정보가 될까?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주로 물어보는 포인트는 뭐예요? 현금에 대해서, 캐시에 대해서 공시해야 되는 사항은 뭐예요? 사용에 제약이 있는 현금은 있는지. 그 사용에 제약이 되어 있는 현금이 있으면 그거는 디스클로저를 잘 해줘야 되니까. 그런 얘기, 그게 유스프레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으로 강조가 되는 겁니다. 좀더큰 시각으로 봐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데빗과 크레딧을 나눈 상태에서 커런트하고 난커런트를 구분하는 이유가 유용해지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리고 PP에 대해서 나중에 재무제표 보여줄 때도 넷 어마운트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토탈 어마운트하고 어큐뮬레이트가 되어 있는 디프리시에이션 금액을 같이 보여주는 이유는 정보 이용자가 봤을 때 추가 투자가 필요한 시기가 언제쯤인지 예상해 볼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들이 다 보다 유용한 의사결정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용한 제공 방식들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밑바탕이 되어 있다. 어쨌든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재무제표가 유용해야 되는데 결국 이 유용하게 만들기 위한 게이 시스템이라고요. 그럼 이 시스템이 유용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건가 하면 이 시스템 안에 이펙티브한 유효한 내부 통제가 구축이 돼야 돼요. 인터널 컨트롤이라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이 시스템의 대표 구성 항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유용해지려면 이게 이펙티브 해줘야 돼요. 회계학에서도 유스플리스에 대한 개념을 쪼갰듯이 그럼 인터널 컨트롤도 이펙티브하다면 저 이펙티브하다는 개념을 어떻게 쪼갤 수 있느냐? 쪼개기 위해서 갖춰야 될 통제들이 있어요. OD 과목을 공부했을 때는 인터널 컨트롤을 공부하면서 인터널 컨트롤이 구성되어야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코소 모델이라는 걸 공부하시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코소 모델 공부했던 것을 저하고는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에서 아주 더 깊게 공부해요. 그때 이제 OD 개념 아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상세한 내용이 더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시는 게될 거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디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아 이런 것들을 내가 익혀야 되는 거구나 좀 익숙해져야 되는 용어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코소 모델이라는 걸 보게 되면 대표 항목 중으로 나오는 것이 컨트롤 인바이러먼트 그리고 컨트롤 액티비티 그런 항목들로 나열이 되면서 통제 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지금 IT 시간을 공부하다 보니까 컨트롤 인바이러먼트에 해당하는 개념, 통제 환경적인 거. 이게 이펙티브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부 통제를 구성해야 될 거냐. 먼저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라. 그런 개념이 기본으로 깔리는데 IT 시간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건가 하면 제너럴 컨트롤. 그러니까 이게 환경적인 개념하고 상응하는 거예요. 좀 일반적인 통제를 잘 갖춰놔야 된다. 그리고 컨트롤 인바이러먼트 말고 컨트롤 액티비티라는 개념이 있는 것처럼 IT 시간에서는 이게 좀 구체화되어 있는 거.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이렇게 설명을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이펙티브 해지려면 제너럴 컨트롤이 강해야 될 거고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이 강해야만 이게 이펙티브 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하고 공부하는 교재 챕터 2가 컨트롤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제너럴 컨트롤과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요. 이 중에서 둘 다 시험이 최근에는 다 많이 나 이쪽에 양이 엄청 많아요. 이쪽에서 공부할 양이 엄청 납니다. IT 시간은 거의 여기서 다시 특히 여기서 뭐가 압도적인 건가 하면 이 제너럴 컨트롤 양이 압도적이에요. 여기 별의별 얘기가 다 들어가요. 여기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해서 정리하자. 이렇게 해서 봐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챕터 2까지 공부하는 내용이 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여기 칠판에 요약해드린 것처럼 정보가 유용해지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유용해지기 위해서는 이게 effective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게 유효한 통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로 구성되어야 될 거냐? 가장 기본 축이 이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 그럼 앞으로 공부할 때요 해당하는 통제들이 뭐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다뤄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목차는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 공부할 양은 그렇게 아주 크게 많지는 않은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요 부분과 관련했을 때 이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들을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들은 지금 다 정리한 겁니다. IT의 기초 지식, 그리고 또 그런 유효한 통제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통제 항목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공부하고 나면 이게 실제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게 되는데 구체적인 사례로 첫 번째 언급되는 내용 자체가 이게 회사 사업에 적용했을 때 어떤 시스템이 될 거냐. 구체적 사례니까 회사 사업에 이걸 적용해 본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시스템. 회사가 어디까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우리 일반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뭐 작은 회사들은 그냥 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뭐밖에 없어요. 뭐 엑셀이나 워드 프로그램 같은 걸로 그냥 업무 처리가 되는 거. 그리고 세금 신고나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더 좋은 프로그램. 뭐 그런 회계 프로그램 같은 거 깐다든지. 그 정도로 운영이 되는 실제 시스템들이 보통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업무가 좀 통합이 돼야 돼요. 업무가 통합돼서 다른 사람이 업무 처리한 것을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이 조회해서 자기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이렇게 되면 그거를 뭐라고 보냐면 ERP 프로그램이다 라는 걸로 구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ERP 프로그램이 잘 깔려 있는 회사는 회사 업무 보기가 되게 편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어떨 것 같아요? 글로벌 기업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에 고객이 주문을 했을 때 어떤 처리가 돼야 돼요? 저먼 지역에 있는 고객이 주문해도 이게 과연 재고가 있는지, 배송까지 얼마나 걸릴지, 이런 모든 업무가 총괄돼서 다루어질 수 있어야만 그 기업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비즈니스에 맞춰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기업의 수준에 따라서 시스템의 유형이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나. 이렇게 봐놓으시면 좋겠고요. 비즈니스의 유형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례로 보는 것이 이제 우리 시대는 인터넷을 빼고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물건 주문하는 것도 웹상에서 그냥 온라인상에 주문하고 받는 것이 가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사업하기도 어때요? 옛날 같으면 사업 한번 하시려면 가게부터 알아보시고. 그렇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졌잖아요. 그냥 온라인상에서 자기가 웹호스팅 해갖고 거기서 내가 팔 물건들 올리고 정보 올리고 그리고 내 정보에 대한 정보를 잘 관리만 해주면 물건 팔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사업 유형들이 인터넷 때문에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벌어진 게 어떤 비즈니스가 생긴 거예요? 일렉트로닉 비즈니스.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영역. 이것도 큰 축을 차지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 사례로 들어간 두 가지로 먼저 구분해서 살펴보는 얘기가 다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는 주로 어떤 문제들로 정리하시면 좋은 건가 하면 용어 문제들로. 어떤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구나. 그런 중심으로 정리한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요게 우리 교재에 보면 3장하고 4장이에요. 양은 좀 많아 보이죠? 3장하고 4장 양은 많아 보이지만 요쪽 얘기는 요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양이 강의 시간으로는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요쪽 이야기는 누구라고 보셔야 되는 건가 하면 이제 비즈니스라고 보통 표시하는데 저는 그냥 코퍼레이션이라고 써버릴게요. 지금 교재 보충자료에는 이걸 뭐라고 써드렸어요? 비즈니스 엔티티, 사업 주체다. 우리 사업 형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주식회사 생각하시면서 이 모습 적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식회사가 만들어낸 정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정보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재무제표가 있다면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누가 개입하게 돼 있어요? 오디터가 이 재무제표 감사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회사가 이렇게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구축해서 BIS를 구축을 하고 이 비즈니스를 하고 그러면 오디터도 뭐가 필요하겠어요? IT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 과목에 IT 과목이 들어온 거예요. IT를 모르면 감사를 못 하니까. 그러면서 감사 기법 중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는 건가 하면 CAAT. 그걸 보충자료에 제가 적어드렸나요? 아, 적어드렸네요. Computer Assisted Audit Technique. 그거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감사인도 컴퓨터의 도움을 받으면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럼 오디터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CAAT 기법이 뭐가 있느냐. 감사 프로그램들 많아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교재에 5장에다 집어넣어드렸어요. 챕터 5장에 보면. 근데 이 부분은 현재 시험 추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하면 사실 요거는 어느 과목 영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오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디 시험 보러 가시면 IT 문제가 멀티플로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런데 강의 시간에는 이거를 못 하세요. 워낙 오딧 양도 많고, 그렇죠? 근데 오딧에서 한두 문제를 또 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따로 이걸 강의를 못 하고 계시니까 지금 학원 과정에서는 과거부터 그래 왔어요. 그냥 IT 강의하시는 분이 해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떠넘겼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IT 수업 들을 때 참조하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아마 지금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추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여기다 뭐라고 해버리면은요. 이거 오딘 영역입니다. 저안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이제 붕 뜨는 내용이 되죠. 회계사 과목 중에서 겹치는 내용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책에 포함시켰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시험에 나올 거냐? 우리 시험에 보기 지문들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독립적인 문제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냥 교재에 다 포함해서 한 챕터로 만들었는데 이걸 강의하려고 하니까 양이 많네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제공을 해드릴 건가 하면 이미 촬영된 강의가 있어요. 요 부분은. 그래서 요 부분만은 이미 촬영된 동영상 강의를 제가 나중에 첨부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디 과목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디 과목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IT 시험을 준비할 때는 약간 미지수다.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현재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강의를 하면서 피드백을 받아봤더니 안 나온대요, 거의.
그러니까 이걸 계속 오프라인상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의하기가 저도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규 시간에서 빼놓긴 하는데 어쨌든 이미 책을 다 만들어놨고 강의도 한번 촬영을 해놨고 하니까 요거는 필요하신 분들만 의사결정하셔서 아까 지금 기준이 뭐였어요? 오딧 과목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보셔야 된다. 나 이미 오딧 합격했다. 안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IT 공부하다가 너무 재밌어서 더 깊은 지식을 알고 싶다. 오디터가 되면 뭐 하고 싶다. 그러면 보세요. 어쨌든 그 정도로서. 그리고 여기는 문제풀이도 따로 오딧 해당 쪽 문제를 다 풀어드렸으니까 그 자료까지 다 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챕터에는 들어가 있지만 실제 강의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저기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안 한다는 이야기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교재에서는 5장까지만 설명이 되어 있고 끝나는데요. 아까 우리 출제 가이드라인 있죠. 1-2페이지를 다시 한번 가보세요. 1-2페이지. 거기 출제 범위에 1번 주자로 나온 건 뭐예요? IT 가버넌스가 나와요. IT 가버넌스라는 개념도 우리 시험에서 빼놓지 않고 출제를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강의를 해야 되는데 교재에서 빠지지 않았느냐. 이거는 뭐 어디에 제가 교재를 써놨는가.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맨 마지막 챕터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버넌스 공부하고 그리고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가 있는지 나중에 찾으실 때 CG 과목 맨 마지막 챕터에서 공부하겠구나. 가버넌스 공부 끝나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 공부할 범위에 대한 이야기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실라버스 이제 잠깐 봐볼까요? 오늘 나눠드렸던 자료 강의 계획서를 보시게 되면 그래도 요번은 3월달하고 4월달에 딱 맞추어서 끝날 수 있게 시간이 되어 있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그리고 IT는 3시간 강의다 보니까 일요일날 특히 심적 부담이 좀 적어요. 9시까지 오실 필요 없고 10시까지 오셔서 강의 수업할 수 있으니까 강의적인 시간적인 여유로움은 좀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적어드린 거 참고해 보시고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따로 시험을 볼 만한 시간이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학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경우는 강의 다 끝나고 나중에 이제 별도 날을 지정해서 시험을 중간 기말고사 몰아서 시험 보는 걸로 하고 저는 그냥 강의 그대로 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간 동안에는 뭐 시험 때문에 쉬거나 그런 날짜들은 없을 거다. 그렇게 이해해 놓으시고 토요일, 일요일 변경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IT하고 CG가 절반씩 배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IT가 아까 범위가 넓다고 했죠. 그래서 커버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16번 강의 중에서 한 번을 더 빼서 9번째 강의를 써드리긴 했죠. 그런데 아까 지금 설명드렸을 때그 9번째 강의에서 오딧에 준 영향, 요 부분은 그냥 뭘로 대체해요? 동영상으로 대체해 버린다고요. 동영상으로 대체해 버리니까 그 주제는 빠지되, 대신 문제풀이를 제가 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풀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혹시 지난 동영상 강의, 그게 작년 제가 3월에 촬영을 했는데, 그때는 4시간씩 했어요, 매일. 그래서, 그치, 강의 들었던, 한번 시수를 보시면 아실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강의량이 많아요. 문제풀이 수업 시간에 다 하면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능하더라고요. 3시간 갖고는 시간이 택도 없어요. 그래서 요번 올해 강의는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여기 지금 9번째 날 빠질 때 문제풀이 같은 거를 별도 날을 지정해서 풀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문제풀이가 그 날짜하고 16회 문제풀이 한번더 빼놨죠. 두번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아마 문제풀이만을 위한 별도의 보강을 한 번이나 두 번은 제가 더할 예정입니다. 문제풀이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풀이 하는 날 빼고는 내용 강의만 그대로 진행할게요. 그리고 문제풀이는 지금 예상으로는 수요일 날 진행을 할 예정인데, 혹시 수요일 날못 오시게 되면 그때는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 강의를 나중에 복습하면서 꼭 보실 수 있도록 가능하면 많이 참여하셔서 문제풀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버넌스 과목은 한 6번 정도 진행하고 그리고 문제풀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일정 적힌 대로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첫날 드려야 될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으네요. 그리고 문제집은 나중에 문제 풀이하는 날만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백허 문제집이 막 무작위 랜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작업을 시작을 어제부터 하기는 했는데 다시 그 문제들을 카테고리를 나누고 있어요. 나누어서 문제 풀이하는 날은 그 주제별로 문제들이 몇 번에 해당하는지 그게 분류되어 있는 자료를 나눠드리면서 그 챕터별로 필요한 문제들을 뽑아서 푸는 걸로 진행할 테니까 일단 지금은 문제에 대한 부담은 좀 접어놓으시고 내용 중심 이해만 충실히 해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분 정도 휴식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부터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